애프터 스쿨의 네. 새 노래. 아우 이거 헤어도 굉장히 유행이에요. 뱅.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저희가 원래 컨셉을 다 백머리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왜 백머리를 안 했나? 뻥이에요, 뻥. 근데 백허 씨는 백머리가 아니에요? 뻥이야. 뻥입니다. 예. 뻥이야. 아 그렇게 백머리죠? 정말 미안해. 정말 뺑 없네요. 그러니까 오늘 만우절이라서 주현이가 뻥을 상당히 심하게 지식이 나온 적도 없어요. 천천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귀여우니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애프터스쿨의 신곡이죠. 뻥 아니고 뱅. 뱅. 듣고 오겠습니다. 라이브도 뱅. 직접 들려주신다고요? 네. 네. 감수 춤춰야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여기 이거 치워. 뭔가요? 준비하는 동안 아 또 준비하는데 제가 너무 갑자기 시켰어요. 매너 없게. 근데 여기 아까 제 문자를 봤는데 오방실. 오방실 누구야? 7593님 누구세요? 오방실. 아 레이나 씨 본명이 오방실. 아 레이나 언니의 정체는 오방실. 아이 궁금해요. 아닙니다. 오방실님. 아 제가 라이브 전에 너무 제가 무리한 이걸 또 무리수를 던졌네요. 자 라이브 듣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스쿨의 뱅. It's just like thing. D-R-Y, do it now. Can you follow me? Yes, uh-huh. D-R-Y, pick it up. You'll never catch me. Oh, no. Bang. 여러분 스펠링은 B-A-N-G Bang. 아, 듣고 왔는데요. 이게 갑자기 제가 약간 좀 무례하게 이렇게 시킨 라이브인데도 진짜 너무 완벽하게 해주셨어요. 역시 아 9903님께 9903님께서 라이브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짱이다 이러고 보내주셨는데
진짜 저도 그동안 되게 파워풀한 모습 보여주시면서 춤을 와 진짜 멋있게 춘다 뭐 오늘 빨리 이렇게 하는데 아우 제가 어때요? 너무 네, 잘하시네요. 아우, 감사합니다. 우리 리지 씨 소감이 어떠세요? 아 너무 좋아요. 막내신데 리액션이 굉장히 활발하세요. 그리고 문자를 또 읽어드릴게요. 문자가 야 이게 6234님께서 희님, 희님이 저죠. 희님은 여가수분들 춤 많이 추시는데 애프터스쿨 춤춰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죠? 제가 뭐 여성 가수분들 춤을 많이 추는데 애프터스쿨 분들 춤을 이걸 또 찢어줘야 돼서 다리가 너무 아파요. 근데 제가 이 뱅에서 포인트를 좀 찾은 게 요거 네, 맞아요. 지현 씨도 아, 예. 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되게 높아 보이지? 혼자서 이러는 게 굉장히 높은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아, 지금. 아니야. 우리 애프터스쿨 분들 멤버가 8분이다 보니까 이동하시는데 네. 우리 어떤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공간적인 게 없으신지 우리 되게 청아 씨께서 네.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주무시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이제 신입생 들어올 때마다 네. 제일 먼저 이제 현실적으로 와닿는 게 차 탈 때요. 더 이제 자리가 좁아지죠. 거기다 이제 스트레스 타고 이제 매니저분도 타고 그죠, 막 그죠. 짐도 실어요. 저희는 봉고차에. 네, 그래서 봉고차가 뭐예요, 정아 씨. 누가든 우리 뭘로 생각하겠어요. 역시 애프터스쿨의 파워풀한 이미지랑 어울리는 봉고차. 예를 들어 뭐 농담. 애프터스쿨이 타고 다니는 차는 베카. 아덱스. 인근이 씨, 아 소녀시대가 타고 다니는 차는 뭐 제시카. 자, 그러면은 우리 또 뭐 밥 먹을 때도 약간 여성분들이지만 또 많이 드실 거 아니에요. 어디 그죠 나나 씨? 네, 완전 많이 먹죠 저희. 아 근데 몸매 관리나 이런 완전.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뛰고 원래 알아서 운동하고 각자 개인이 운동할 때도 있고요. 아 막 이렇게 권상우 씨처럼 이렇게 막 헬스를. 리지 씨 제가 속상하게 한 거 없죠? 없어요. 너무 바로 앞에서 귀여우셔가지고 아, 운동 왜냐면 제가 얼마 전에 또 애프터스쿨 오늘 나온다고 해서 조사를 했는데 공항사진? 공항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제가 배경화면으로 할까 하다가 약간 망설였는데 나나양이 그러니까 어쩜 네. 공항에서 그런 모습이 나오죠?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너무 두 분이 있었잖아요. 지현씨랑 우리 어떻게... 나나양이 원래 모델 출신이에요. 그죠 네, 그래요 모델 출신이에요. 모델 가만히 출신이... 있어도 코스가 나는 모델 출신, 얼짱 출신.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파워가 있는데. 네, 그리고 사진도 좀 잘 찍어주셨더라고요. 사진을 찍어주셨지만, 사진 컷으로. 밖에 계신 매니저분께 부탁해서 집찍처럼 올려달라. 아유, 지금 우리는 가끔해요. 근데 우린 공항 사진 너무 공항 상태라. 아,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 애프터스쿨 분들 숙소 생활 하시나요? 네. 아, 그럼 뭐 숙소 사는데? 네. 약간 뭐 서로의 비밀 같은 거 하나씩 우리 이제 막내로 들어오신 리지씨께서 아 제가 너무 무리한 질문이었네요. 이게 왜냐면 또 가면 언니들이 또 화장실을 부를 수도 있으니까 민감한 질문. 언니들이랑 같이 살거나 같이 다니는데 뭐가 제일 좋고 뭐가 약간 조금은 불편하고 그래요? 차에 타면 자리가 없는 게 제일 불편하고요. 네. 근데 숙소에 밥이 없어요. 아 이게 또 굉장히 이거 배경음악으로 슬픈 음악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밥은 누가 다 먹죠? 아 그게 아니라 저희가 숙소에서 가시군요? 밥을 안 먹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숙소에서는 밥을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먹으면 뭐 거의 연습실에서 다 끼니를 해결하고 들어온다던가 아. 정말 배가 고프면 그 3분 안에 돌려 먹을 수 있는 아, 그렇죠. 밥 있잖아요. 네. 예. 그런 밥을 먹을 수밖에 없어서 리지 언니 밥 해놓게. 네. 가희 씨는 제가 질문을 드리기가 좀 무서워요. 네, 막 던지세요. 진짜요? 네, 괜찮아. 야, 그러면은 또 우리 가희 씨가 네네. 지난번에 방송에서 주무 조신 적이 있잖아요. 또 촬영도 길고 피곤하니까 또 워낙 네. 스케줄이 네. 많고 최고의 파워풀한 여성 그룹이니까 애프터스쿨. 네. 가희 씨가 평소에도 그렇게 잠이 많으신지. 네. 제 잠이. 하긴 본인은 모르죠. 자고 있는데. 우리 그럼. 잠이 많은데 네, 굉장히 씨. 좋아요. 가희 언니가.
잠이 많은 건 아닌데요. 네네. 이게 잠이 많아지더라고요, 점점.